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입니다.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의 FW 시즌 베스트 픽을 알아볼 건데요. 아무래도 저희 채널에선 제 취향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, 취향의 팀원들이 뽑아본 솔직 담백한 베스트 픽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금전지원도 없고 솔직한 저희의 의견만을 담았습니다. 자, 그럼 팀원들의 22년 FW 베스트 픽 보러 가실까요? 하이, 나 공집자임. 첫 번째로 맨인정글의 요트클럽 크루넥 스웨터입니다. 우선 이 니트 정말 탄탄합니다. 폴리우레탄이 섞인 듯 엄청 탄탄한데 호주산 울 100%라고 해서 놀랐던 아이템이에요. 스트라이프 디자인이라서 단품으로도 입기 좋고 자켓과 코트와 함께 입기도 좋은 스웨터입니다. 근데 이 니트 모든 플랫폼에서 거의 품절이라던데요? 서두르세요. 두 번째로 프리즘웍스의 카라코람 패딩입니다. 언젠가부터 카라코람 디자인의 패딩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요구하는 디자인과 색 그리고 수납 공간 모든 걸 만족시켜주는 패딩을 찾았습니다. 더군다나 스트링이 있어 원하는 실루엣으로 입을 수 있다는 점? 특히 이 패딩은 발군의 색감을 보여준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. 올겨울 너로 정했다. 안녕하세요, 매니정입니다. 저의 첫 번째 베스트 픽 아이템은 피스워커의 블랙 나이프 리콜 제품입니다. 다리가 길어 보이는 실루엣과 올블랙이 주는 시크함으로 섹시한 무드가 느껴지는 데님이에요. 너무 스키니하지 않은 일자핏에 원단감도 부드러워서 보기와는 다르게 착용감도 굉장히 좋았던 제품입니다. 두 번째 아이템은 로맨틱 무브의 뉴 빈티지 더비 크랙 블랙입니다. 저는 보통 평소엔 운동화를 즐겨 신고 구두는 약속이 있거나 꾸미고 싶은 날 신는 편인데 요 구두는 야들야들한 가죽을 사용하여 신었을 때 굉장히 편했고 거기에 구겨짐에 대한 압박도 크지 않아서 데일리로 신기 좋은 더비라 추천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혼집자입니다. 제 첫 번째 베스트 픽은 델디오의 레이온 옴브레 체크 셔츠인데요. 일단 체크 셔츠의 패턴 자체가 은은한 옴브레라 체크 특유의 올드함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원래 부드러운 실루엣의 셔츠를 루즈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키미식 스타일링으로 허리에 묶었을 때도 뭔가 특이한 듯 과하지 않게 연출이 돼서 디자인적으로 너무 만족했던 제품입니다. 두 번째 베스트 픽은 길프의 체스터 레트로 스니커즈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링킨파크의 보컬 체스터 베닝턴에게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는데요. 그래서 그의 목소리처럼 단단하며 유연한 느낌을 줍니다. 개인적으로 첫 번째 버전이었던 바이나이머 5대4 가죽 버전이 너무 탐났지만 좋은 가죽은 비싼 법이죠.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킵스킨 버전으로 나와서 도전해볼만 해줬습니다. 만듦새 퀄리티도 좋지만 키높이가 무려 4.5cm. 저 이거 신으면 183. 가운데 숫자가 바뀌네요. 안녕하세요, 쭌디터입니다. 제 첫 번째 베스트 픽은 브랜디드의 1850 언타이틀드 진입니다. 보통 생지 데님은 원단감이 뻣뻣한데 요 데님은 부드러워서 정말 정말 좋았어요. 화장 조금 보태서 잠옷으로도 가능하달까? 어두운 컬러감의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가을, 겨울, 캐주얼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을 데님입니다. 두 번째 베스트 픽은 컬러 조합 영상에서 활용했던 밈더 월드롭 독일군입니다. 컬러가 들어간 포인트 신발을 원했는데 딱 맞는 제품이었어요. 컬러감도 좋고 착용감도 좋고 저는 요거 신고 석촌호수를 놀러 갔었는데 다들 제 신발만 쳐다보더라고요. 아, 요거 한동안 주문 폭주로 품절이었다가 이번에 리오드 되었다는데요. 저랑 커플 신하실 분? 자, 이렇게 해서 스타일, 취향 다 다른 저희 팀원들의 베스트 픽을 보고 오셨는데요. 이 솔직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. 이 컨텐츠는 우직하고 솔직한 컨텐츠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는 키미 베스트 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